피노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노 팔라디노 전설의 세션 베이시스트죠. 네, 정말 잘 치는 분. 팬더 프리시전 하나로 그냥 끝장 내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사실 피노가 유명한 게 이 모델이랑 이런 주황색 요 그 팬더 프리시전 베이스랑 또 하나 뮤직맨의 플랜리스. 네, 플랜리스 베이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옛날에 뭐 이제 막 폴령 앨범 참여 막 이랬을 때 그런 막 몽글몽글한 그때 그 80년대에 그런 플랜리스 사운드를 엄청 많이 내면서 이제 좀 자기만의 영역을 좀 구축을 했고 그 이후로 또 뭐 무시무시한 연주력으로 그냥 기본 이 프리시전 4연 베이스를 가지고 네 거의 뭐 모든 장르를 끝장냈던 다 드셨죠? 네, 네. 다 해드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생각보다 뭐 이제 꽤 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57년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57년생이면은 이제 환갑이 지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노 팔라디노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존 메이어 트리오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존 메이어 트리오로 제일 좀 유명하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또 베이시스트로서의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과 협연을 했었는데 전설의 아티스트들과 협연을 하다가 스스로 전설이 된 분이에요. 네, 폴령을 필두로 해서 뭐 더 후 존 메이어 트리오 그리고 에릭 클랩튼, 제프 벳, 데이빗 길모어 난리 났죠. 디안젤로, 조 월시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아델, 나인인치 네일스 네, 정말 많은 수많은 굴지 뮤지션들과 작업을 한 베이시스트고 그리고 이 연주가 그 되게 정갈할 때는 엄청 절제하는 정갈한 플레이를 하고 또 손이 바삐 움직여야 될 때는 뭐 기타 리프를 방불케 할 정도의 굉장히 리프를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베이시스트죠. 그래서 그 약간 피지컬이 워낙에 또 크다 보니까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렇게 네. 움직이시죠? 네. 혹자는 뭐 약간 한기범 같다라는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외국 팬들은 이제 찰스 왕세자 같다. 아까 찰스 왕세자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참 그 정갈하면서도 화려함을 동시에 갖춘 정말 뭐 전설 중에 전설 세션 베이시스트의 전설 네 피노 팔라디노의 시그니처 프리시전 베이스 모델입니다. 저희 펜더 커스텀 샵의 시그니처 베이스 모델 중에 이렇게 초고가 모델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권속가 723만 6,500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578만 9,000원. 이야 할인을 적용을 해도 거의 600만원에 호가하는 가격대라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네, 그 톤 하나에 집중해서 잘 만들어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야 잘 만들어냈겠죠. 근데 프리시전 베이스에 프리시전 저 스플릿 픽업 하나잖아요. 이게 아 근데 톤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은근히 톤 가변성이 좋아요. 굉장히 민감하기 네, 때문에 많이 네, 저 한 대에서 여러 가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네, Made in USA 117cm 전장에 3.83kg 무게는 뭐 꽤나 묵직한 편이고요. 두께는 39+2mm 12플랫 뒷둘레는 81mm입니다 네, 그리고 바디는 셀렉트 엘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소 메이플 C쉐입 내게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그리고 헤드머신의 아메리칸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형태의 아주 빈티지한 느낌의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커스텀샵 로고와 피노 팔라디노의 사인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피노 팔라디노라는 이름이 이제 이탈리아계잖아요. 보니까 이제 근데 출신은 웨일스의 카디프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아, 웨일스 출신은 아버지가 이탈리아계 그리고 엄마가 웨일스 사람. 예. 네, 이렇게 해서 이름에는 이탈리아 이름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출신은 웨일스 출신이라는 거. 네,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의 너트 너비는 44.45mm입니다. 조금 좀 널찍한 편이죠. 넓어요. 이쪽이 보통 뭐 팬더 베이스들 보면 이렇게 오면서 엄청 가늘어지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좀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로즈도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유는 7.25인치 184mm 반지름으로 완전 브라운관 같은 동그란 지판 공유를 보실 수가 있죠.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 20 빈티지 프렛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딱 하나 달려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네, 브릿지는 포스드 아메리칸 빈티지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빈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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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프리시전 베이스라고 보시면 빈티지. 되겠습니다. 엄청 빈티지 하고요. 그리고 저 이제 뭐 피에스타 레드까지 해서 아주 그 피노의 그냥 뭐랄까 전형적인 그런 스펙들을 잘 고스란히 갖다 심었습니다. 네, 막상 들면 되게 가벼워요. 네, 막상 들면. 네. 그렇습니다. 막상 들면은 뭐 사실 117cm 전장에 비해서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네. 3.83이. 네. 네, 그러면 바로 사운드 모니터를 쭉 한번 해볼까요? 네, 빈티지니까 톤을 다 깎고 시작할까요? 네, 톤을 다 깎고 진짜 네. 뭐 찬찬히 뭐 오늘 뭐 모니터 많이 해주실 거라고. 아유, 이게 뭐. 아마 톤 가변성이 좀 예민해서 네. 좀 들려드릴 수 있는 대로 좀 들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마음먹고 계시면 원컷 들려주십시오. 네. 사실 자기가 많이 쳐보고 싶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아예 0. 이거 조금 올리면? 0이었군요. 여기서 조금 바뀌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또 올리면 이 저음역대의 그 힘 있는 프리시전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이 정도에다가 또 더 올리면 여기서 조금 더 올리면 사운드 기계감이 엄청나네요. 안 끝났어요. 네. 아직도 정말 가볍성이. 네. 그래서 조금 더 올리면 좀 자글자글한 게 좀 올라오죠. 네. 이제 끝까지 가면 네 끝에까지도 좀 많이 남긴 했는데 끝까지 가면 아예 밝아지죠. 이게 다 간설이군요. 풀톤. 그래서 여기서 풀톤이 여기서 이거고 다 깎으면. 톤 바깥은 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네, 엄청 근데 레인지가 되게 넓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범위를 네, 레인지가 진짜 넓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 되게 좋은데? 여기서 조금만 올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 단순한 스플릿 픽업 하나 가지고 수많은 장르를 네, 그냥 손맛으로 케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베이스. 하지만 뭔가 다양한 그냥 픽업 전환과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야 이거 뭐 저 스플릿 하나 달아놓고 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절대 못 씁니다 이거.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슬랩도 한번 찾아서 좀 들어볼까요? 슬랩이요? 네. 네 슬랩은 한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자. 좀만 더 주죠. 좀만 더. 그 미들 대역에 이렇게 굉장히 정체성 강한 좀 두툼한 소리들이 미들 대역에 좀 포진해 있어요. 진짜 되게 좀 좋은 미들 소리라서. 네네네 맞아요. 좋은 미들 소리. 그런 게 일반적인 그냥 프리시저들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소리가 좀 멋있는 미들들이 중간에 두툼하게 포진해 있다라는 거. 좋네요. 좋은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좋은데 570만원에 뭐 피누 팔라디노에 대한 어떤 팬심 그리고 팬더 커스텀샵에 대한 충성 그리고 프리시전에 대한 기본적인 호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기업 아닌가 저는 사겠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러십시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팬더 커스텀샵이 계속해서 네,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 사고 싶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자 네, 네. 자, 이거 어떤 모델을 주신 건가요? 네 요거는 네 저희 했던 펑크 네 디스코 펑크로 디스코 펑크로 네. 네, 디스코 펑크로 뭐 네. 앞부분에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연주와 네. 뒷부분에 슬랩까지 네. 다양하게 모니터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네. 왔습니다. 다채로운 사운드 좋았고요. 참 기타가 아주 낼 수 있는 톤이 확실하다 보니까 뭐 그냥 빡빡 꽂아주는 그런 느낌이 일품이네요. 사실 프리시전 이게 승채 씨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딱 사라면은 프리시전 아니고 재즈 아니에요, 승채 씨는? 전 프리시전 살 거예요. 네. 네. 보통 한 대만 하라 그러면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진짜 그런 질문이기는 한데 고민이 많이 돼요, 진짜로.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베이시스트는 아니지만 저는 한 대를 고르라면 재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확실한 화끈한 프리시전을 볼 때면 약간 마음이 좀 흔들리는 그러니까 저도, 네,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프리시전을 보면. 만약에 500만 원 가지고 재즈랑 프리시전 고르려 그러면 전 진짜 많이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그만큼 네 좋은 퀄리티가 돋보이는 프리시전 베이스 오늘 같이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님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2342회 다크글래스 베이스 이펙터 알파 오메가 울트라 여기서 아이바레즈님 명품 이펙터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와 진심 좋네요. 외관도 수려하고 후달달. 자 한주평 검은 유리의 시작과 끝. 네 검은 유리의 시작과 끝. 네. 알파 오메가 그냥 뭐 다크글라스 알파 오메가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번역해 주신 네. 네, 셈이네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채씨부터 한주평 드릴까요? 제 한주평은 고퀄리티의 프리시전을 원하신다면 거침없이 고고고. 네 알겠습니다. 고퀄리티의 프리시전을 원하신다면 거침없이 고고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 지갑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거침없이 가고 싶겠죠 다들. 네. 거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저는 하나의 톤노브에서 나오는 장르 다양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노브의 가변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픽업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뭐 기본기가 출중하고 자기의 그 영역까지 확실한 굉장히 좋은 아티스트 시그니처 베이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너무 비싸다는 거. 전 비싸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알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5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가성비를 산정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 소리로만 할게요. 옙. 네, 점수 몇 대면? 네, 9.5입니다. 네, 9.5,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뭐 워낙에 초고가 악기이기 때문에 평점은 크게 여러분들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네. 거침없이 고고고 할 수 있는 여러 준비를 하신 다음에 네. 네. 그리고 팬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좋은 악기였습니다. 네, 피노 팔라디노의 시그니처 프리시전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타에서 먼저 시작을 한 아메리칸 퍼포머 시리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페셜을 승계한 시리즈라 이제 스탠다드 예전에 우리 스탠다드가 지금 이제 프로페셔널로 바뀌었잖아요. 그 프로페셔널의 약간 밑에라고 보기엔 어렵고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다른데 약간 싼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의 대안처럼 되어 있는 퍼포머 시리즈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